안녕하세요. 날씨온 차수지입니다.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. 당분간 일교차 클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31일과 11월 2일 사이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 이번 예보기간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. 30일에는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고요. 31일 후반부터 11월 1일 전반 사이에는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11월 4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30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31일에는 강원도 영동과 충북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. 1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. 4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기온은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낮겠고요. 강수량은 중부지방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